누구 누구예요? 누구 누구? 이름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도 들어오시고, 호주에 있는 그 우리 신천 쌤은 벌써 잘 시간 아닌가?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 빨라요. 한국보다 한 시간 빨라요. 아니 잘 시간 네. 안 일본 돼요. 그런데. 시간이에요. 네? 동굴 시간이라고? 에이 아니야. 새벽에 나가던데 이렇게 주무시고. 아, 근데 제가 원래 수요일, 목요일 쉬어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쉬기 때문에 오늘 낮잠도 자고 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이 시간에 자꾸 들어오면 좋겠네. 네, 맞아요. 고마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찍은 거 올려 죄송합니다. 아, 우리 성기섭 선생님께서 숙제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숙제하기 힘들죠. 네, 이거 이제 예를 들면 제 후배들 중에 AID가 아니고 정말 HID 출신들이 있는데 몇이 있어요. 걔들 나쁜 짓에서 가는 놈들도 있고 또 착한 짓을 했는데 지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있고 미친 듯이 훈련을 받고 와요. 군대에서 5년 근무받잖아요. 5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실미도 같은 훈련을 실제로 받고, 실미도 영화보다 더 심했대요. 실제로 받는 훈련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제 잡혔을 때,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가 되었을 상황을 상정해서 훈련을 받는 게 있대요. 되게 정말 고통스럽답니다. 지난번에 특수부대원 머리에 보자기 씌워가지고 고문하고 이렇게 죽은 거 봤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내 아는 동생은 5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두드려 맞았대요. 그것도 동료들한테. 이름만 부르면 그냥 내려준대. 김홍이야, 김홍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5시간 동안 두드려 맞고 내려와서 헤롱헤롱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미친 애들이 있죠, 세상은. 그죠? 다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없어요. 사진 정말 힘들죠. 처음에는 일본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은 일본말하고, 일본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말은 들어갈 때 되게 쉽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한자가 많이 나와서 요즘 애들 되게 어려워해요. 저희까지만 해도 저희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이 한자를 배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개인적으로 꾸준히 했어요. 또 그런 일본 같은 데 가서 빠른 시간 안에 일본어를 체득하게 된게 한자를 많이 알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억서 어려운 말, 철학적인 말, 이런 말들도 저것보다 한자어잖아요. 우리와 닮아서. 우리 성기섭 씨가 찍은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고민이 많군요. 열심히 찍은데, 의향정, 의향정. 이건 기섭 씨네 동네에 있는, 정자예요? 기섭 씨? 아니에요. 아, 그거 어디예요? 아, 그 담양 가서 찍은 거예요. 담양까지 갔어? 아니요, 그 그냥 전에 찍은 거 올린 거라고. 아, 농땡이 까고? 오케이, 잘했어. 그래도 봐주지 않아. 밥 사. 알았죠? 네. 왜 이거 지금 찍은 걸 올려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 저기 기섭 씨는 옛날부터 사진에 관심이 많았네. 어떻게든지 사진을 요 근자에 올린 것을 올리도록 하고. 아, 숙제는 했습니다. 카메라, 예? 숙제는 했어요? 숙제는 따로 했고, 저 대전 착사방에서 지난주에 잠깐 회의했을 때 숙제 두 개씩 올리자고 했는데. 이제 두 개씩 올리면 선생님이 죽으란 말이야? 나쁘지 않아요. 한번 딱두개 올리면 시간을 좀더 들여서, 공들여서 제가 크리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한발 물러나서 전체를 보는 시각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좀 몰아서 보는 느낌이야. 한쪽만 보는 느낌. 뭐라 그럴까? 숲은 없고, 나무는 없고, 나무만 보고 숲이 안 보이는 그런 것?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대나무란 무엇인가? 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좀 너무 칙칙하지 않아? 사진들이? 대나무의 느낌이 좀 칙칙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 밑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요? 다음 페이지 설레임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설레임, 네네. 성기섭. 오, 죄송합니다. 설레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십니다. 수많은 생각.
바냐바라니가 맞나? 이거, 이거네, 보니. 예? 아, 결혼식이로군요. 아, 결혼식. 그럼요. 그만의 생각이 오고 가죠. 아우, 클로즈업 잘 찍었네요. 기섭 씨는 좀 들이대는 게 그게 있나 봐. 그죠? 잘 들이대네. 네, 겁은 없어요. 예? 겁은 없어요. 좀 겁을 좀 내야 돼. 아니, 다른 뜻으로 겁을, 사진으로서는 겁 안 내는 게 좋아요. 사진도 잘 찍고, 이렇게 들이대는 것도, 듬성듬성한데, 이렇게 찍을 때 혹시, 예. 대상이 불쾌할 수 있어요? 그죠? 아. 네, 그 정도의 친분 없이는 들여댈 수는 없고요. 그 사전에 그래도 다 친분이 좀 친분 있게 만들지.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길거리에서 찍는다든지, 예, 이게 사진을 찍는 태도는 일반적인 삶에도 나오거든. 들이대잖아. 들이대기. 그러면 나도 많이 들이대봐서 알아. 근데 이제 상대를 좀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해되시죠? 네. Do you understand me? 네. 나는 당신의 누구야? 나는 당신의 누구냐고 지금 질문했어.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성기섭의 누구냐고. 김홍이는 성기섭의 뭐야? 아, 버치며 친구며 스승이시죠. 버치며 친구는 누가 정해줬어? 아, 제가 정하죠. 응? 스승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 마음에 있는 거겠죠. 네, 내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 스승인지 아닌지는 제자가 정하는 거야. 내가 스승인지 아닌지는 제자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우리 사진이나 이런 친구들을 얘기할 때, 뭐, 우리 제자들이 이런 말 잘 하지 않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 이해되시죠? 네. 우리 친구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 많아. 사진집단 이외에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양반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예수가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고 친구라고 말해. 이거 누가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야. 이해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나의 버치자, 나의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호칭해 줄 수 있는 윗사람이 말해 줄 때 가치를 가지는 거야. 당신이 나보고만 친구야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못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스승은 또 뭐냐 그러면 당신이 제자가 스승님이야, 저 양반이 저 선생이 내 스승이야 라고 말할 때 스승이 되는 거야. 내가 스승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예.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스승이 되는 거야.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고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안 받아들여? 나는 그따구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네. 그 정말 중요한 얘기야.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 몸에 배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숙 씨도 오랜 세월을 살아왔잖아. 네. 그지? 인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진도 들이대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삶도 들이대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광의적으로 좀 더 폭넓게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고 또 상대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말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언어를 고르는 것도 쉽게 골라지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걸 몸에 배우게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스킬, 그 사람의 교양 이런 게 싹 다 드러나요. 네. 평생 못 해봤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생각이 들죠. 그치?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사모님 교육하는 이제 내용 듣고 나서 이제 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끔 되죠. 이제 이럴 때마다 고민이고요. 고민 돼요? 그럼요. 고민하는 인간은 훌륭한 인간이야. 고민이 없는 것도 돼지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보통 보면 내가 한국에 훌륭한 사람들을 촬영하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인터뷰하러 가는 경우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딱 한 가지요. 딱 들어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진짜는 유려하고 너그럽고 편안하고 안온해요. 이해되시오? 네. 가짜는 제가 가짜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뻣뻣하고 고개 힘주고 어깨 힘이 쫙 들어가 있고 자기 고집 있어요. 근데 도인들은 딱 들어가면 나를 자기 스승 모시듯이 모셔. 겸손.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그런 선생들을 내가 많이 만나는 거 아니야. 아, 반목 교사, 반면 교사를 만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야. 내가 이제 우리 성기섭 씨의 사진을 보면서 참 무작들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들이대시는 대신에 내면이 고요하고 안온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것까지 갖추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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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가하고 시집가고 셀 얘기는 한데 저는요. 장가가는 날요. 그 전날 머리 깎아야 되잖아요. 단정하게. 근데 저는 더벅머리 그대로 장발 그대로 장가 결혼식장 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오늘 우리 백 장모님이 백세 백수를 누리시는 백세 생일이세요. 생일 대단하죠. 그 백세가 되신 장모님이 그때 당시에 70대셨는데 나를 보고 한숨을 쉬시더라고. 하, 저런 놈한테 딸 보내갖고 어쩌고 한숨을 쉬시더라고. 근데 제가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양아치 같은 김홍이가 가장 철저하게 가정을 지키고 나가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슬기롭게 진퇴를 알고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다. 김명수의 가치다.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또 스스로 가둬버리고 말았다. 사진 참 어렵다. 이거 왜 김명수, 성기섭 짜짜 두 사람? 언어, 사고, 습관, 정보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럼요. 이 자각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언어와 사고와 습관과 정보로부터 자유로울 때 사진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자유롭지 않으면 사진이 자유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의 틀 안에서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진을 비트로 찍고 별짓을 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김명수 씨도 지금 현재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여기서 답을, 여기서 100점짜리 답을 얻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은 고민하세요. 고민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답을 줬다가 뺏었다가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와, 이제 이길인가 보다 딱 가려고 그러면 거기 함정을 딱 파놓잖아요. 그래서 딱 빠트려가지고 또 이렇게, 못 살게 하잖아. 제가 여러분들은 못 살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그죠? 자유로워라. 자유로워라. 있는 거예요.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갇힌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잖아. 현재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명수 씨 같은 경우도 우리 총무님도 선배들이 찍은 사진 보니까 이렇게 칙칙하게 찍으면 선생님한테 칭찬 받더라. 그러니까 존나 열심히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찍고 싶어서 찍는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보아서 찍으면 사진이 대단히 자유로워져요. 그럼 제가 그 자유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더 찍으세요, 명수 아저씨. 네, 알겠습니다. 진종준 선생님 코드 좀 달라고 연락 왔습니다. 너무 바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여러분. 천천히 해도 다 됩니다.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하루 이틀 상관이요. 일주일 상관에 다 뒤집어져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크레이지 나이. 광야네, 광야. 미친 밤, 광야. 갑자기 몰아친 광풍에 갈갈이 찢겨지는 밤. 갑자기 몰아친 광풍에 갈갈이 찢겨지는 밤, 광야. 사진을 참 잘 찍는다, 그죠?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그림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이동구 교수님이십니다. 평소에 이런 거 안 찍었을 텐데, 광야, 미친 밤. 이거 후레쉬 터뜨린 거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가로등만 가지고 찍은 거요? 예. 가로등 풀기만 가지고, 예. 광야.
좋다. 그럼 이 광야를 가지고 이동구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요? 뭐 일단은 탐색이라고 볼 수 있죠. 뭘 장기 프로젝트를 뭘 할 거냐 하는 것 중에 한번 이런 느낌을 예전에는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못 집어봐가지고요. 네. 자유로운 표현법을 조금 연마도 좀 하고 시각도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잡아보질 못해가지고 네. 연습하는 차원에서 좀 해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래저래 제가 여기가 항상 매일 밤 이제 산책 나가는 산책로인데 네. 늘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여기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에서 뭔가 소재거리가 혹시 있을까 하면서 계속 찍어는 보는데 아직은 좀 이쪽에서는 네. 뭐 딱히 안 나옵니다. 우리 이제 왜요? 예. 누구죠? 이 목소리는? 네, 이동국 교수님이 지금 찍고 계신 이 광야는 네. 지금 누가 여성분 목소리가 들려요? 네, 껐어요. 이제 어떤 소재나 어떤 소재를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금 탐색전이다, 그죠? 일종의 탐색전. 네. 제가 잠깐 다이아나 아바스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다이안 아바스예요. 이 누나가 다이안 아바스라고 하는 누나인데 꽃도 하나 물고 네. 이미 꽃을 머리에 꽂거나 입에 하나 물면 크레이지한 거예요. 다이안 아바스의 사진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찍는 것이 곧 자신이다. 자신이 찍은 피사체가 곧 자신이다. 이런 말 여러분 제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이동구 선생님 아직 그런 말 못 들어봤죠? 네. 예, 그러니까 이동구 선생님이 찍는 게 바로 이동구야. 그 작품 자체가 그 사람이거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내가 지금 진짜 이런데 관심 있는 거야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다이아나 아바스는 자살해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뭐 우울증 그다음에 남들이 비판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지가, 사진을 찍었냐 싶어서. 지가 찍고 보니 지가 이건 줄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찍고 보니 지가 이런 인간인 줄 알게 된 거야. 우울하지 않으면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일체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남과 다르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사진들이 우리한테 뭔가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체화되지 않으면 충격이 오지를 않아요. 일체화되지 않으면. 젊은 연인이라 그럴까? 어린 연인이라 그럴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이아나 아바스요. 난쟁이 아저씨. 선생님이 찍는 사진이 선생님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광야는 선생님이 트라이하는 자신이야. 탐색하고 있는 자신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이건 재료공학하고 여러분이 찍는 사진은 자신의 감성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찍는 거예요. 감성을 조작하는 게 뭘까? 우리가 이성이나 합리성을 조작하는 게 의식 감성을 조작하는 것은요, 어쩌면 무의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찍히는 사진은 자신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 자신이기는 한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는 말은 조금 어펜에 있어요. 그럼 무슨 말로 해야 되냐,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코드.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코드, 보편성의 코드, 이게 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해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이 사진을 뭐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찍지만 그 특별함 속에 0.1%라도 좋으니 일반인의 보편성에 가 닿는 코드가 존재해야 된다.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떤 점에서는. 제가 제 사진들을 지금 여기 뭐야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지금 다운로드했어요. 하도 뭐 설명만 하면서 해서 제 사진도 보여주려고. 잠시만요. 자, 이동욱 선생님의 사진을 또 넘어서 다른 분의 사진을 보도록. 이동욱 선생님, 이게 뭐 사진을 잘 찍었니, 사진 피행을 하니, 이것보다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되게 이제, 재료공학이나 이런 건 되게 뭐 화학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 수학적이거나 그렇잖아요. A equal B 이러면서 딱딱딱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답이 나와야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코드 또는 무의식의 코드에 가닿지 않으면 마스터베이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성, 보편성, 유니버설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과 사람들, 이동국 선생님, 오늘도 버텨낸다. 아니다. 오늘도 이겨낸다. 패배는 곧 죽음이게. 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패배는 곧 죽음이다. 패배는 곧 죽음이다. 이 카메라 뭐 쓰세요? GR 씁니다. 리콘. GR? 예. GR이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하나? 지금 콘트라스트가 예. 엄청 강해요. 예, 그 강한 모드가 있어요. 아, 강한 모드로 지금 찍으시는 거예요? 예. 모리야마 다이구 하시려고? 이동구 선생님? 모리야마 다이리? 예, 약간 벤처마킹 좀 합니다. 하고 계세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강한 거예요. 콘트라스트만 강한 겁니다. 네, 잠깐 잘 볼까요? 모리야마 다이도 사진은 그저 콘트라스트가 강하지만은 않아요. 날라도 그냥 날라 있지 않아요. 날려버려도 그냥 날려버린 느낌이 아니에요. 개 눈 보세요. 이런 걸 보통 개 눈깔이라 그러는데 개 눈 보세요. 흑과 백의 조합. 이거 뭐예요? 속옷이에요. 속옷. 팬티에요. 팬티. 그죠? 여기도 보이죠? 모리야마 다이도라고 합니다. 모리야마 다이도.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섹스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그때 이제 세미나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모리야마 다이도 선생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나 개 좋아해. 그렇게 했어. 학생들과, 일을 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는 교수의 그 멋진 답. 받았지 않아요? 그런 게, 주거리 받을 수 있는 게, 일본 사회였던 거예요. 이게 모리야마 다이도 나이 많이 먹었네요. 잘생겼어요, 모리야마 다이도 선생님. 이런 거 보세요. 하셀브라드 파인드 선생님, 이게 나와. 모리야마 다이도 선생님의 사진들은, 이게, 예, 자기가 낸 책 중에 인우의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의 기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표지 사진으로 썼던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걔가 으르렁거릴 수 있지만, 으르렁거리는 걔 바로 뒤에까지 가가지고 그 사진을 찍는다는 게 미친놈 많이 못 찍잖아요. 물리가 싶어서. 모리야마 다이도. 약간 샘하고 다르죠? 콘트라스트가 강하지만 좀 다르죠? 예. 네,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기 좋아요. 후레쉬 친 거예요. 후레쉬. 뻥 때리는 거. 똑딱이로 후레쉬 치면 이렇게 나와요. 똑딱이로 후레쉬를 치면. 똑딱이로 후레쉬 치는 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오케이.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보세요. 이런 데가 그냥 날라버리잖아, 이렇게. 예. 그죠? 이런 데가 그냥 날라버렸잖아, 얼굴도 그렇고. 모리야마 다이도의 사진을 흉내내려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 모리야마 다이도 사진을 유심히 보고 좀 하세요. 이것도 보세요. 완전히 먹이 떡진 거거든, 이거. 모리야마 다이도 사진은 떡지지 않아요.
박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세요. 이게 먹이잖아, 이거. 똥꼬 뒤로 이런 데 다. 먹인데도 먹이에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모리야마 다이더는 이나지를 쓸 때 5호지 써요. 5호지, 2호지, 3호지, 1, 2, 3, 4, 5호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무슨, 다 이야기 아세요? 이나지 호수가 있다. 모르겠네요. 몰라요? 그럼 넘어갈까요? 이나지에도, 콘트라스트 강한 이나지가 있고, 콘트라스트 연한 이나지가 있어요. 보통 필름을 정상적으로 프린트,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현상을 하면 표준적인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제대로 표준적으로 해서 표준적인 종이를 쓰면 그게 3호지예요. 필터를 써서 3호 필터를 걸면, 2호 반이나 3호 필터를 걸면 가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쁘고 고운 사진이 나와요. 근데 모리야마 다이도는 현상할 때도 강하게 현상을 해요. 거칠게. 그리고 그걸 다시 5호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요. 그럼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해지는 거예요. 백과 흑이 쫙쫙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흉내는 내셨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무리야마 다이도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뻥뻥 이렇게 날리지 않아요. 아주 미묘하게 다 처리를 해요. 이렇게 먹이 떡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오늘 또 은근히 많이 달리겠는데, 이거. 슬슬 또 목이 아프기 시작하네. 오늘 너무 숙제하기 너무 성기습 했고. 1번, 숙제하기 너무 힘들다. 숙제하기 너무 힘들다. 아, 죄송합니다. 백일홍. 김명점 선생님. 자, 글을 읽기 전에 한번 봅시다. 백일홍. 백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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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홍 사진이라고는 없네요. 그죠? 백일홍 사진 등장하지 않아. 강아지풀 등장하고, 향기라고 하는 술집. 이거는 이제, 젓가락집이네요. 아이, 저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 니나노, 닐리니아, 닐리니아, 니나노, 니나노 집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옛날에. 백일홍은 마지막 여름을 태운다.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답다. 외대 앞을 지나 북서울숲 사이길에 핀 백일홍. 부평초처럼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도심을 꽃피운다. 단초로한 두평 남짓한 화단에서 먼먼 옛날 전설과 같은 국화와 닮은 꽃 오늘도 피고 오신다. 인생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뭔지는. 인생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 같아. 여자의 일생. 특히 미나노 방에 있는 누나들의 일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게 백일홍이에요? 가을이 네. 아니야? 아니에요, 백일홍이에요. 백일홍이에요? 네. 배롱나무에서 피는 백일홍하고 이 백일홍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름은 같은데, 배롱나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배롱나무는 붉은 나무, 600년, 800년, 뭐 이렇게 사는 거고요. 이거는 1년생입니다. 1년초. 그럼 네. 반년생이고, 네. 강아지 풀도 있고, 향기도 피고, 여인숙도 있고, 조금 난해하네요. 백일홍. 그죠? 인생 백일홍이요. 화무 11홍이요. 화무 11홍이요. 건불 10년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요새 너무 날뛰고 있어. 꽃 폈다고. 마지막 사진 때문에 이 얘기가 잘린 느낌이야. 위에까지는 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 사진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마지막 사진은? 아, 거기가 북서울 숲이라고 그 공원을 오세훈 때 만드는 숲인데요. 아, 거기 북서울 숲은 이제 산을 잘라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옆에는 이제 도심이 개발이 되고, 중간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나오는 정광훈 그쪽이 교회 흘리면서,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미아리 내 등지 외대 앞에 많았었거든요. 80년대 제가 거기 다니면, 네. 그 집들이 이제 옮겨서 이 사이에 걸어가면, 제가 만나서 이게, 또 많아요. 수평선, 이름새. 삶의 개인적 기억과 또 상충한다, 그죠? 네. 약간, 그 시절에 이제 중화,
거기 안기부가 이렇게 외대 넘어오면 있었고. 아, 무슨 외대 안기부 들락거렸구나. 아니요, 그러지 않았고요. 그 외대 학생들이 안기부에서 그때 나이 많은 복학생 오빠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막 80년 전두환 사건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이 났었어요. 이 길을 지나가면서. 옛날 생각이, 그러니까 음악이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참 묘하게 옛날을 돌이켜보게 해요. 그죠? 네. 자, 대구 고산골 최종수 선생님의 사진은 1억 년 전 백악기 공룡의 발자국이 발견된 곳이다. 요즘은 2,500살의 젊으신 부처님도 100살도 안 된 사람들이 어울려 열심히 살고 있다. 젊으신 부처님과 100살도 안 된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대구 고산골에. 지금 이게 뭐예요? 훌라후프입니다. 아, 운동하는 훌라후프예요. 아니, 난 공룡이 뼈인 줄 알았어요. 가슴 뼈인 줄 알았어요. 다섯 장 묶기 힘드시죠? 예. 다섯 장 묶기 정말 힘들어요. 다섯 장을 묶는 건 거의 지옥 갔다 오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사실 다섯 장은 제가 선생님들 보고 묶으라 하는 건 넉 장 묶으라 그러면 되게 쉽게 묶을 수 있어요. 근데 다섯 장 묶으라 그러면 한 두 달, 석 달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제 대구는 한 달에 한 번씩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걸리겠죠. 그죠? 다섯 장을 묶으라고 하는 것은 기승전결로도 해결이 안 되고 거의 에세이 형태이거나 시적인 형태가 안 되면 이걸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다섯 장을 묶어놓은 것은. 스토리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보통은 넉 장에 익숙하거든요. 기승전결, 이렇게 넉 장에 익숙하잖아요. 넉 장을 하는 거는 다 쉬워해요, 사람들이. 근데 대신에 다섯 장 이렇게 되면 에세이이거나 아니면 시의 형태를 빌지 않으면 편집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계속 시키면서 선생님한테 제가 힌트를 계속 드리죠. 힌트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공룡이 등장을 하고, 부처님이 등장하고, 또 부처님의 세계가 한 번 더 등장하고, 아주머니와 훌라후프가 등장하고, 운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과 요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선생님. 이해되시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잖아요. 이 사진과 또 이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진은 독자적으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사진을 부처님, 5번 사진을 부처님,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진을 아주머니, 4번 사진을 아주머니, 그 다음에 3번의 사진에 공룡을 넣어두면 부처님, 아주머니, 공룡, 아주머니, 부처님 이렇게 이제 사진이 편집이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예. 공룡이 있는 그 공원과 부처님이 계시는 절간이나 운동하는 장소가 한 장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다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룡 따로, 절간 따로, 절간 두 장 따로, 아줌마 운동하는 것 따로, 두 장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거는 정보만을 전달해요. 정보만. 단편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를 어떻게 순서를 매기면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해되십니까? 예. 선생님?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 2, 3, 4, 5번의 사진을 편집 1번 부처님, 2번 아주머니, 3번 공룡, 4번 아주머니, 5번 부처님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한번 다시 편집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 지금 선생님이 올린 거하고 다른 그림이 될 겁니다. 야, 비대면 하니까 되게 친절해지네. 비대면 강의를 하니까 되게 친절해져. 혹시 못 알아들까 싶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털릴 때도 덜 아픕니다. 아, 선생님, 지금 안 털었어. 왜 그래? 되게 어루만지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 아유, 저 서울에는 진짜 털려요. 징징 눈물 나도록 털려요. 왜 그러세요? 길을 잃어버리다. 길을 잃어버리다.
이 황열 선생님,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길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하나? 자,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만 나오고, 이거 사진 좋은데 사진 되게 다이나믹하게 찍었어요. 사진을. 근데 처리가 마감이 잘 안 되네. 카메라 뭐 썼어요? 이거는 GR 쓰기 썼습니다. 아, GR 쓰는구나. 아, GR이 확실히 좀 거친 맛이 있네. 근데 GR 쓰면서 왜 카메라를 흔들어요? 흔들지 마세요. 똑배기 예. 카메라의 결정이 뭐냐면 잘못하면 흔드는 거거든. 칼 같은 핀 맛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붉은 대낮이잖아요? 예. 지금 ISO 얼마나 고 찍으셨어요? 아, 제가 아까 모르겠습니다. 히히히히. 뭐야? ISO 100 넣고 찍었어요? 예? ISO 100 넣고 찍었어요? 100? 카메라 자동으로 찍었지? 아니, 자동으로 안 찍는데 제가 그때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아마 이게 ISO 100이고 샷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에 10일 반이거나 16 정도가 될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이 상태면. 그런데 되게 칼칼하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구름이 껴서 그런데 되게 조리개가 열려 있는 상태로 찍혀 있네. 샷터 스피드는 샷터 스피드가 억수로 빠르고 조리개 열려 있는 상태로 찍혀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게 핀이 정확하게 가 있지 않은 거야? 이게 지하 대장군한테 핀이 가 있어야 되는데 포커스 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포커스 앞에 와 있어. 앞에 이해되시죠? 예. 삑삑 눌러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고 찍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예. 기술적으로 원숙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원숙해야 사진이 갖고 있는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탐색 불가능한 것들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오늘 충격이 예. 커요. 그 충격을 충분히 사진을 구현해내야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똑딱이 카메라라고 해서 아마 한 손으로 티카티카 이렇게 찍지 마시고 반드시 두 손으로 쥐고 흔들지 않고 숨을 멈춰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다. 잃어버렸다. 길 잃어버렸다. 길 잃어버렸다. 길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약이 다. 뭔가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길을 즐기고 있는 느낌 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길을 즐기고 있는, 약간 표현이 조금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적으로 표현이, 길을 잃어버리면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거 잠깐 볼까요? 예. 해명수님 내놓은데, 병명 없이 아프신 분,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병, 고통받으신 분, 침질상다. 예. 병명 없이 아프고, 우울증, 공황장애, 신병, 빙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 연락하세요. 조기옥 씨. 백만 평의 정원 국립묘지. 우리에겐 백만 평의 정원이 있다. 이 땅을 위해 살다 간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이 나라가 성장한 것은, 이 나라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백만 평이 준 여유로움.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그대와 내 이야기. 아, 우리 여러분 여기 마치 거울로 잘라놓은 느낌이죠? 거울로 잘라놓은 느낌. 여보세요, 조기혁 씨, 내가 안 들리나? 헬로, 들려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들립니까? 예, 여기 잘 들리고 있어요. 조기혁 씨 어디 갔어? 조기혁 씨 없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조기욱 씨. 조기욱, 응답하라, 오바. 조기욱 씨 마이크 끄고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자,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복수 보기. 예, 뭐라? 네, 들었습니다, 예. 어디였던 경우요? 아, 핸드폰이 안 움직여가지고. 잘라버리려고 그랬더니. 김 빠졌어. 아, 다른 사진이고요. 다른 사진이에요. 예. 아, 김 빠졌어. 3분 후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휴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